예, 안녕하십니까. 오돌농부입니다. 예, 저는 현재 사과밭에 있습니다. 비가 잠깐의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. 오늘 뭐 저녁에 또 한 차례 더 내리고요. 그 다음에 이제, 수요일, 목요일, 예, 이렇게 비가 안 오고, 금요일부터 또 비가 막 다음 주 내내 뭐 이렇게 비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. 뭐 계속 비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중간중간에 이렇게, 소강 상태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이용해 가지고 예, 방제를 예, 철저히 하셔야 뭐 좋은 수확을 예,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사과 먼저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자, 사과들이 예, 잘 크고 있습니다. 나날이 예, 잘 크고 있습니다. 자, 중간중간에 이렇게 저희는 이제 아리수가 심겨져 있습니다. 아리수 같은 경우는 이제 독록이 제일 문제인데요. 예. 안 그래도 저희도 이제 사비 자체가 조금, 끼는 게 있습니다. 있는데, 이거는 뭐, 찾을 수가 없습니다. 뭐, 약방제를 잘 해야 되고, 또 뭐, 기후 영향이 또 그렇고, 또 이제 꽃 필 때쯤, 예. 꽃 필 때 이제, 약을 또, 뭐, 따로 쳐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, 하여튼, 예, 그때도 약 칠 때 주의사항이 좀 있고, 뭐, 그런 식으로, 하여튼, 여러모로, 여러 가지 이제, 이유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, 확실한, 예, 정확한, 예, 삽이 안 끼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, 뭐, 기후 영향도 있고, 또, 비료 영향도 있고, 또, 약 치는 영향도 있고, 또, 뭐, 여러 가지 이제, 전년도, 예, 영양 상태, 뭐, 그런 거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. 일단 뭐, 전체적으로, 예, 뭐, 이유가 많습니다. 자, 오늘은 저희가 이제, 다축 지금 눕혀놓은 거 지금 한번 보러 갈게요. 요즘 다축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. 예, 많이 하시는데, 농사 하시는 분들 다 비슷할 겁니다. 벌써 이제, 이를 외축으로 다 심어놨잖아요. 사과 자체가 좀 다 심어놨는데 이걸 다 다시 뽑고 또 묘목을 사가지고 눕힌다고 또 2-3년 걸리고 그렇잖아요. 예.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거죠. 예. 처음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예, 아주 가능성이 좋습니다. 아주 가능성이 있고 하시면 되는데 이제 하시는 분들은 하시다가 남는 땅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지 안 그러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. 저희도 이렇게 예. 요 맨 끄트부리 남는 땅이 있어가지고 심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눕혀봤습니다. 눕혀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뭐 하다가 이제 부러진 것도 있습니다. 이렇게 보세요. 예, 부러졌죠. 예, 부러졌는데도 예, 눕혀가지고 이렇게 잘 올라왔습니다. 예, 진짜 뭐 사이사이 거리가 아주 일정하게 잘 올라왔습니다. 이거 전부 다 아리수입니다. 잘 올라왔죠.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처음 올라온 거에서 두 갈래로 갈라가지고 이쪽을 눕히고 이건 이쪽을 눕히고 그래 가지 이렇게 다 나고 이쪽도 가지 다 나고 뭐 이런 식입니다. 자, 보통은 이제 기역자 요렇게 키우죠. 예. 근데 저희는 이제 Y자로 해가지고 눕혀봤습니다. 자, 여기도 지금보다 다 이제 녹이 많이 꼈어요. 보세요. 그죠? 삽이 자체가 이것도 전부 다 아리수라 했잖아요. 예, 삽이 자체가 많이 꼈습니다. 이 삽이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아주 어렵습니다. 아주 어렵고 뭐 모르겠습니다. 일단 뭐 봉지 싸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은 그것도 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예, 봉지 싸기 전에 예, 꽃눈이 이제 형성됐을 때 그때도 이제 뭐 냉해라든지 예, 꽃 필 때 그때 이제 또 뭐 방제라든지 그런 게 잘못되면 예, 사비가 예, 생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자, 요거는 하나로 눕혔네요. 그죠? 예. 요렇게만. 요렇게 눕혔습니다. 요렇게 가지. 자, 이것도 마찬가지고. 야, 요거는 정말 진짜 막 보통은 요렇게 눕히잖아요. 예. 완전 90도로 꺾여 가지고 이렇게. 보세요. 그죠? 가지가 일정하게 났습니다. 예, 일정하게. 자, 내년도에 또 기대가 됩니다. 뭐, 요런 상태에서, 예, 요렇게, 예, 다 사과가 톡톡톡 달리면, 예, 아주 예쁘게 열릴 것 같습니다.
요거는 예, 제가 아까 말씀드린 Y자 예, 두 갈래로 해서 예, 두 갈래죠. 예, 여기로 올라가고 여기로 올라가고 두 갈래로 해서 예, 다 축으로. 자두도 있다던데 자두가 아직 조금은 덜인 것 같아요. 이거는 이건 내 자두인가 하여튼 좀 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아직 덜이겠네. 자두 저희 밭에 원래 자두 농사가 잘 안 되거든요. 예, 잘 안 되는데 올해 자두가 저희 밭에가 이만큼 잘 되면 자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자두 농사가 분명히 풍년입니다. 예, 엄청 풍년이고 자두가 맛있을 수밖에 없고 또 예, 모르겠습니다. 또 맛이 없다고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하여튼 풍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저희 밭에 이게 자두가 이만큼 잘 됐다면 예, 다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정말 잘 됐다 예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뭐 과일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. 예, 쏟아져 나오는데 사과가 아직 이제 아오리가 나오려면 아직까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좀 더 있어야 되고 나오자마자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뭐 비가 소강 상태인데 또 뭐 오늘 오후에 오고 저녁쯤 한번 또 소식이 있더라고요. 뭐 나올지 이제 비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하고. 그리고 내일하고 모레 예, 그때도 이제 비가 잠깐씩 내리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예, 안 내릴 수도 있으니까 그때 이제 방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방제 하실 분들 방제 잘 하시고 예,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자 오른쪽 전부 다 하나우지입니다. 하나우지 작은 것들은 하나우지고 예, 큰 것들은 미얀마 부사입니다. 예, 봉지 요 싸진 거는 엠부고요. 예. 사과가 진짜 없는 나무는 정말 없습니다. 예, 정말 없고요. 자, 요 정도, 요 정도가 그래도 예, 보통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많이 달린 거 아닙니다. 보통 달렸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없다고 할 수 있어요. 예, 보이십니까? 예,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사과가 예, 많이 없죠. 자,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달린 편입니다. 속합니다. 자, 많이 보이죠 화면에. 예, 이런 것들은 예, 사과가 진짜 이게 이 정도로 무조건 다 달려야 됩니다. 사과 나무는 예, 보통 이 정도로 다 달려야 되는데 안 달린 나무는 정말 한 개도 안 달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. 예. 자, 비 온 다음에 한번 둘러봤습니다. 예, 여러분들도 비 온 다음에 예, 배수로나 뭐 사과밭이나 뭐 포도밭이나 모든 과실류 예, 맛이 삼아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. 예. 자,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사과밭에서 오돌농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